계속해서 4번 도전자 확실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노는 남자 허진혁 씨 사연 들어봅니다. 세렌디피티,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영화 제목으로도 쓰였던 이 말은 우연히 얻은 행운 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그 세렌디피티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발레를 하던 후배가 공연을 하게 됐다며 초대를 해주더군요. 후배를 위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무대 위에는 4명의 발레리나가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히 4명이 춤을 추는데 제 눈에는 단 한 명만 보였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동물을 보듯 그녀에게만 시선을 뺏겼죠. 공연이 끝나고 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그녀의 사진을 전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천사를 만나다. 며칠 후 제가 회장으로 있던 마술 동아리에서 1일 카페를 열었습니다.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팔면서 마술 공연을 하기로 했죠. 전 회장이었지만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공연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페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날 밤 마신 술이 확 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시 취하는 느낌이었던가? 많은 사람들 중에 천사, 바로 그녀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공연을 하는 중앙 테이블에 가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카드 마술 딱 한 가지만 몰래 연습해 두었거든요. 예정에 없던 제가 마술을 하려고 하자 동아리 회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원들이 모여드니 사람들도 웅성웅성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그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카드들 중에서 세 장을 뽑겠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가 무언지 맞춰보겠습니다. 나오셔서 카드를 뽑아주실 분?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전 그녀를 불렀죠. 그녀가 카드를 한 장 선택했습니다. 클로버 7. 제가 맞췄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하트 7. 또 제가 맞췄습니다. 그녀가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카드를 맞추면 당신 연락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도 지켜보던 구경꾼들도 갑작스런 제 도발에 놀라더군요. 망설이던 그녀가 신중하게 마지막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행운의 네잎클로버 7. 제가 카드를 뒤집었을 때 구경꾼들의 환호 소리로 카페는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또 웃었습니다. 그렇게 전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주어진 행운이어서일까요? 그녀와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을이 오면 청춘의 풋풋한 게임으로 한껏 더웠던 그날의 카페 냄새부터 떠오르면서 슬쩍 웃을 수 있으니 추억이라는 행운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세렌디피티는 무엇이었나요?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 가을 당신은 가을에도 우연처럼 행운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노래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녀는 너무나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죠. 나의 더러운 것이 묻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다가갈수록 내 마음은 병이 들었죠. 그녀는 천사의 얼굴을 천사의 마음을 가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